삶의 상황, 조건, 환경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좋은 상황이 되었다가도 금방 나쁜 상황으로 바뀌곤 하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었다가 싫어하는 조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 그 자체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좋은 일이 오든 싫은 일이 오든 삶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상황, 조건, 환경의 좋고 나쁨을 따라 끌려다니면서 울고 웃는 대신 그 모든 좋고 나쁜 상황들이 펼쳐지는 배경, 공간인 삶 자체에 있어 보십시오. 해석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삶 그 자체를 살아주어 보는 것입니다. 좋은 느낌으로 있고 싫은 느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어 보는 것이죠. 삶의 내용물에 사로잡히지 말고 삶 그 자체를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통하지 않고 지금을 만나면 됩니다. 생각은 필히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오락가락하죠. 과거나 미래로 다니지 않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저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은 채 지금 여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자주, 자주 그렇게 있어 주십시오. 현존해 보십시오.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를 그저 경험해 주십시오.